사실은 강한 모습만 많이 봤기 때문에 은희가 예전에 봤었던 영남 씨의 그런 모습이 상상이 안 가 우리는. 아유, 맞아요. 그 당시 어땠는지. 그때 학교 작품에도 여주인공 다 했어요, 혼자. 아니 이제 그 시절에 이제 남자들이랑 대화하는 걸 꺼려 하셨다고요? 왜요? 아니, 쑥스러워서. 아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요즘 또 이런 얘기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왜 싫어했지? 왜 대화를 안 했어? 왜? 나한테 와서 아니, 너 좋다고 고백한 애들이 몇 명인데? 그러니까 이제 저는 친구로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. 네.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렇게 또 좋다고 또 고백하고. 아, 그냥 얘는 세상에 동료로 지내고 싶은데 다 고백 대화만 하면 고백을 하니까. 그래서 아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친한 남자 후배들이 와서 다 좋다고. 누나. 누나. 아 어떻게 됐나? 언니가 학교 다니는 동안 그 1년 겹친 거잖아. 몇 명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? 나 한 15명 들은 것 같은데? 야. 우와. 그럼 몰랐죠? 15명. 동기들이 엄청 좋아했어. 15명이. 아니 인기가 많았어요. 그러면 그 뭐 지난 얘기지만 그 대학교 다니실 때는 뭐 이렇게 뭐 CC? 연애나 이런 거 안 하셨어요? CC 있었겠네요. CC는 있었어요. 어. 마지막에 대학교 졸업 원래는 CC를 사귀고 싶지 않았는데 좀 창피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남자도 잘 모르고. 그치.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. 남자 사귀는 게. 그래서 당시 고백했던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네. 야 7살 연하. 7살 연하. 남편이 되셨어요 이제? 아 이제 뭐 학교 오른 후배예요?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. 학교 후배요? 네? 오른 선택 이제 와서? 아니 어떻게 만나신 건데 이게? 연극을 했는데 원래 이제 다시 재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 공연을. 근데 이제 그 남자 한 명이 이제 펑크를 내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분 대신 대타로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 신랑이었던 거죠. 근데 이제 공연 네네 공연을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 날에 이제 편지를 주면서 또 고백을 그때 또 이렇게 대화만 하면 고백이니까 아 뭐라고 썼어요?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느낌이? 그러니까 혼자 마음을 맘졸이다가 제가 그냥 정리를 했다 선배님 감히 선배님을 좋아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딱 녹차를 주셨어요 저희 신랑이 그럼 그래서. 마무리를 했었어야죠 근데 네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럼 또 그 인연이 그렇게 됐나 그러면 봐요. 그러면 그 마음을 네. 왜 이렇게 받아주신 거예요? 받아줘야겠다고 생각한 건 뭐예요? 받아줘야겠다고 생각해요. 우리 또 신랑이 아 인물이 또 좋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얼굴 보자마 살다 보면 기승전 인물이야. 아니 인물 보시네. 그러니까 인물 뭐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죠. 아니 근데 인물을 되게 보는 편은 아니고 제 이상형은 아닌데 누가 봐도 아 참 눈길 가는 라는 스타일이니까. 그러니까 호감은 있었네. 약간. 저도 사람 그러니까 호감까지는 없었는데 네. 싫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아, 그게 호감이에요. 아 그럼 네. 아, 그런 건가? 일곱 살 차이라면 어떻게 불러요? 뭐라고 해요? 누나라고 하는 거예요? 뭐 어떻게 막상 사귀니까. 네. 자연스럽게 또 오빠처럼 행동하더라고요. 아. 자기가 오빠인가 막 이름 부르고 영남아 이렇게 니가 막 이제 이러고 니가 막 근데 또 그게 싫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한테 누나 이거보다 왜냐면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.